미라라는 단어를 들으면 등골이 오싹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어를 무서운 영화에서 본 소름 끼치는 캐릭터와 연관짓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미라는 고대 문명과 그 통치자,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라로 가장 유명한 민족은 고대 이집트인입니다. 이집트인들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죽은 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미라화 과정을 통해 인체를 보존하고 미라를 가구가 갖춰진 무덤에 안치하는 걸 고집했는데, 이는 마치 미라에게 완전한 기능을 갖춘 자체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왜 이것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대부분 자연환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매일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과 같이 주변의 자연순환을 봤어요. 또는 식물이 시든 후에도 항상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걸 봤죠. 이집트인들은 또한 죽음과 부활의 순환을 상징하는 강력한 영혼 오시리스가 이 과정에서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 꿀, 수지, 향과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시신을 보존하는 미라화와 같은 특정 의식을 따랐어요. 투트 왕의 미라보다 더 유명한 미라는 없습니다. 그는 3000년 전 이집트를 통치했던 젊은 파라오였어요. 고대 왕의 무덤을 발견할 때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매장지가 이전에 도굴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대 통치자들이 많은 귀중한 유품을 남기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들은 도난에 취약한 장소가 돼요. 1922년 투트 왕의 무덤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흥분했어요. 이전에 발견된 다른 왕릉들처럼 도굴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잘 숨어 있었다는 거겠죠. 그의 미라는 금으로 만든 관을 포함해 총 3개의 관에 담겨 있었어요. 그의 무덤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고대 이집트가 어떤 나라였는지 잘 보여줬습니다. 또한 그의 미라를 연구하면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당시 유행했던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죠. 또한 그의 DNA를 통해 그의 가족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과학자들은 그가 말라리아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으며 걷기 힘들 정도로 발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람세스 2세는 이집트의 또 다른 파라오로 68년 동안 통치했는데 당시로서는 꽤 긴 기간이었어요. 그는 확장 캠페인과 건축 프로젝트로 유명했습니다. 람세스 2세의 대형 동상을 비롯해 그가 통치자였던 시절의 많은 물건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해요. 람세스 2세는 키가 1.8m 정도였고 약 90세까지 살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그의 미라를 살펴본 후 그가 척추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앓고 있었을 거라고 결론 지었어요. 앞서 언급한 도둑들 기억하시죠? 그게 람세스 2세가 1881년에 재발견된 데이르 엘 바하리 왕실 미라 비밀 컬렉션에 있는 평범한 관에 들어가게 된 이유일 거예요. 다행히도 고고학자들은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의 여정이 겉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과정은 정말 지루했습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완성하는데 무려 70일까지도 걸릴 수 있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시신을 섬세하게 다루고 나트론이라는 소금으로 시신을 말리면서 매우 구체적인 주문을 외우곤 했어요. 또한 시신을 더욱 생생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린넨과 수지를 사용하고 천으로 시신을 감쌌어요. 무덤은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했어요. 예를 들어 투트왕의 무덤 벽에는 장례 행렬부터 지하세계 통과까지 사후세계로의 여정을 묘사한 복잡한 예술 작품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사람이 죽으면 저승으로 간다고 믿었고 무덤을 영적 여행에 도움이 되는 물건과 그림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또한 무덤 벽에는 이집트인들이 내세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던 시집이 들어있는 특별한 책의 주문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이 여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말하자면 사람들은 고대 무덤에 음식도 넣었어요. 고고학자들은 투트왕의 무덤에서 36개의 빈티지 음료병과 8개의 과일 바구니를 발견했는데, 이는 투트왕의 사후 세계로의 여정을 돕기 위해 남겨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로의 여행이 정말 오랜 시간 걸린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음식과 물과 같은 많은 물품을 남겼어요. 파라오는 또한 일반적으로 무덤에 수많은 고급스러운 의복과 아름다운 장신구를 넣어 멋지게 여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튜닉, 스카프, 장갑, 머리 장식 등 다양한 종류의 리넨 의류와 팔찌, 버클, 펜던트, 목걸이, 반지 등 보석이 박힌 금 장신구, 심지어 보호용 곤충이 그려진 귀중한 장신구도 포함됐어요. 일부는 저승에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상아와 타조기 털로 만든 부채를 함께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고대 통치자들은 배와 함께 영원히 아파트에 안치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파라오 쿠푸는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무덤으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커다란 배가 발견되었습니다. 반면 투트왕은 여러 개의 배 노와 함께 묻혔지만 실제 배는 없었어요. 대신 세대의 전차와 귀중한 재료로 만든 수많은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는 아마도 그가 저승으로 여행할 때 바다가 아닌 육로로 가고 싶었음을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르죠. 고대 미라 근처에서 발견된 가장 흥미로운 물건 중에는 오일과 향수병이 있습니다. 통치자가 유행에 민감했다면 향기도 좋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미라 중에는 금이나 상아 같은 귀중한 재료로 만든 고대의 보드게임도 있었어요. 그 게임 중 하나는 세넷이라고 불리는 게임으로 고대 이집트인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았으며 현대의 체스와 매우 유사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장 유명한 미라를 보유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 시술을 최초로 발명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모든 것은 남미의 친초로라는 고대 문명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날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친초로는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미라로 만든 최초의 사람들이었어요. 이집트인들이 미라 의식을 시작하기 약 2000년 전에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미라를 연구함으로써 고대 통치자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최근까지 우리는 그들이 생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얼마 전 고대 이집트 유물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아주 특별한 미라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미라 초상화는 미라가 살아있을 때 그려진 매우 세밀한 그림입니다. 이러한 그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캔버스에 그려진 고전 초상화와는 달리 나무에 그려진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감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며 연구원들이 미라와 비교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죠. 이 초상화 중 일부에는 나중에 미라에서 발견된 보석을 묘사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집트 중부 지역에서 이러한 미라 초상화가 발견된 것은 한 세기 만에 처음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미라는 전 세계 곳곳에서 자연적으로 출현하기도 합니다. 미라는 극도로 춥거나 더운 환경, 산소가 부족한 장소, 시신을 보존하는 화학물질에 우발적으로 노출되는 등의 자연 조건으로 인해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조건에서는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없기 때문에 시신은 어느 정도 온전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유명한 오토도 이 미라 중 하나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가 약 5000년 전 유럽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1년 알프스에서 처음 발견되었을 때 오스트리아 당국은 그가 현대의 산악인이라고 믿었어요. 시신이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빙하에서 시신을 수습한 결과 실제로는 동기시대의 산악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